수연이에요. 날씨가 진짜 이제 좀 더워졌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 옷들을 또 준비할 때가 됐죠. 그래서 오늘 여름 옷들을 준비했습니다. 저의 최근 근황은 다이어트를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몸을 만들고 있어요. 진짜 육아하면서 일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옷 촬영, 패션 촬영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또 구독자분들께서 이벤트 또 지원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. 제가 미용사다 보니까 또 예쁘게 머리를 해드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도 역시 구독자 이벤트가 있으니까 참여 많이 부탁해요.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룩부터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 룩은요,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약간 블링블링한 원피스입니다. 입었을 때 사실 굉장히 화려한 감이 있었는데 이런 퍼프 소재 제가 또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한 개쯤 있으면 어떨까 해서 애나더 스토리지에서 구입을 했습니다. 다른 컬러도 좀 있었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감이 있어가지고 블랙 컬러를 또 입었습니다. 제가 피부톤이 좀 하얀 편이어서 이렇게 블랙 컬러가 조금 더 화사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. 그냥 어디 놀러 갈 때 딱 입기 좋은 목의 라인을 잡아주면서 어깨 라인을 살려주는 그런 블랙 원피스예요. 여기다가 스트랩 샌들을 같이 코디하면 좀 더 이쁘겠죠? 이제 두 번째 룩을 보여드릴게요. 이제 일할 때 딱 편하게 입기 좋은 그런 제품을 찾다가 이렇게 아기자기하면서 귀여운 느낌의 이런 단추 포인트 디테일이 굉장히 깜찍하고 예쁜 단추여서 또 마음에 들었고요. 그리고 어깨 패드가 들어있고 그 트위드 자켓 봄에는 많이 입잖아요. 근데 여름 스타일로다가 이런 니트 패턴의 크롭한 자켓을 골라봤습니다. 여기다가는 뭐 부츠컷을 같이 입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같이 이렇게 구입을 해봤습니다. 부츠컷도 되게 이쁘잖아요. 또 날씬해 보이면서 조금 여성스러움을 좀 강조할 수 있는 부츠컷 라인을 참 좋아하는데요.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소재가 좀 더 시원할 수 있으면서 활동성이 좋은 그런 팬츠를 골라봤습니다. 청량하면서 조금 화사한 톤의 부츠컷이었어요. 세 번째 룩을 보여드릴게요. 짠! 니트입니다. 여름에 또 필수템이 반소매 니트잖아요. 넥라인이 또 예뻐가지고 넥라인에 포인트가 있고 딱 소재감이 그렇게 많이 두툼하진 않고 좀 시원한 소재의 니트였고 화이트 니트인데 포인트가 좀 있어가지고 구입을 같이 했고요. 이 니트에 같이 입을 만한 팬츠가 옆에 있더라고요. 짜잔! 이렇게 버클이 있는 버뮤다 팬츠인데요. 핀턱 라인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예요. 기장감이 짧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단정하면서 포멀한 룩처럼 보이는 그런 팬츠입니다. 운동화나 샌들 뭐 이렇게 코디를 같이 해주면 예쁘겠죠? 네 번째 룩인데요. 애나더 스토리지에서 신상으로 나왔더라고요. 약간 소재가 약간 모달 느낌? 모달 이불 아세요? 약간 부들부들하면서 시원한 이불이 있어요. 그런 소재로 만들어졌고 딱 입었을 때 막 여름이라고 해서 막 덥지 않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고요. 허리 라인에 셔링이 들어가서 조금 더 화려하면서 포인트가 있는 티셔츠였어요. 그리고 이렇게 짠! 아이스 팬츠 제가 이 티셔츠와 함께 가지고 와봤습니다. 정말 여름 같죠? 그리고 제가 이 팬츠에다가 같이 또 입을 만한 조금 소재는 살짝 도톰해요. 그래서 약간 살짝 더울 수 있긴 한데 그냥 좀 화사하게 입기 좋은 블라우스인데 조금 탄탄한 소재예요. 그래서 여기다가 짧은 팬츠를 같이 코디하면 좋을 것 같아서 청 반팬츠 있잖아요. 그런 제품이랑 같이 코디하면 좋겠죠? 짠!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. 이번에는 슬랙스와 니트인데요. 이건 정말 그냥 올 화이트 컬러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캐주얼한 니트를 봤고요. 이렇게 깨끗한 느낌이 들고 허리 라인을 잡아주는 밴딩이 또 있어요. 그래서 기본 니트 제품입니다. 이번엔 팬츠입니다. 이게 컬러감이 미쳤어요. 좀 톤다운된 파스텔한
그린 컬러였고요. 뭔가 냉장고 바지처럼 엄청 시원해 보이는 소재여가지고 제가 이거는 여름에도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골라봤고요. 뒤에는 밴딩이 있어가지고 딱 붙을 수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도록 밴딩이 있고요. 이렇게 보면 핀턱 라인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슬림해 보이면서 포근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슬랙스입니다. 여기 슬랙스에다가 청바지에 코디해도 좋고 뭐 슬랙스에 코디해도 좋고 스커트랑 같이 입어도 좋은 그런 니트를 같이 골라봤습니다. 짠! 요것도 소재가 너무 시원해 보이는 소재여가지고 골랐고요. 여기다가 이제 검정색 슬랙스? 뭐 그런 슬랙스에다가도 입어도 되고 지금 제가 입은 슬랙스에도 같이 매치해도 예쁠 것 같아가지고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. 단추 포인트가 또 디테일이 있어요. 그리고 약간 아방한 소재여가지고 조금 러블리하게 입을 수 있는 반소매 자켓입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제품인데요. 아니 이 화사한 핑크톤이 미쳤습니다. 카라가 있는 그런 베이비 핑크의 니트였는데요. 보는 순간 내가 입었을 때 딱 어울리는 컬러야 한 그런 니트 제품이었어요.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꾸안꾸 스타일로 이제 입을 수 있는 니트를 봤습니다. 그리고 집에서 그냥 정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약간 수건 소재? 약간 그런 소재의 그런 팬츠랑 같이 코디를 해봤거든요. 마실 나갈 때 입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꾸안꾸 스타일도 같이 준비해봤어요. 여러분 오늘도 제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꾸안꾸 스타일의 룩들을 보여드렸고요. 거의 뭐 유행도 많이 타지 않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구입해놓고 내년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룩들을 보여드렸어요. 오늘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 꼭 이벤트도 참여해주세요.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. 오늘도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